자, 앞서 직접 만든 나폴리 마피아의 이밤 티라미수. 제가 만들었을 때는 거의 뭐 물처럼 됐었는데요. 이제는 상품으로 나온 이 편의점 CU에서 나온 이걸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한간의 말로는 이제 직접 만들었을 때보다 아무래도 함량이 좀 낮고 원가 절감하다 보니까 좀 별로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딱한개 컵으로 되어 있고요. 보시다시피 크진 않아요. 근데 가격은 꽤 비싼 편이라 4,600원 정도 하고요. 보도록 하죠. 그래놀라를 좀 마지막에 따로 넣을 수 있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, 그래놀라가 이제 수분을 좀 흡수해서 좀 눅눅합니다. 커피 맛이나 이 헤이즐넛 맛, 그다음에 크리미한 맛, 요런 거는 지금 잘 어우러져 있어요. 아, 원래 이런 맛이 나야 되는구나 싶은. 좋습니다. 맨 밑에 이제 가라앉아 있는 이 밤 퓨레. 여기 진짜 이제 진짜죠? 맛있습니다. 호텔 디저트만 한지는 잘 모르겠지만, 제가 호텔 디저트를 안 먹어봐가지고, 풍미가 좀 있고, 확실히, 이 보통 크림만 먹으면 달고 느끼할 텐데, 그 앞뒤로, 더단 초콜릿, 캐러멜, 뭐 이런 맛이 좀 있고요. 뒤에는 헤이즐넛이랑 좀 밥맛 같은 게 같이 어우러지는 것 같습니다. 원래는 이 그래놀라가 조금 더 추위한 그 식감을 줘야 될것 같은데, 이거를 이제 아낌없이 재료를 때려 넣어가지고 나폴리 마피아가 이제 안성대 셰프님한테 드렸는데, 아, 그건 진짜 맛있었을 것 같네요. 이 배합이 최상으로 맞으면은, 재료를 안 아꼈을 때 얼마나 맛있었을까? 그건 궁금하긴 합니다. 어쨌든 직접 만들어 보시기 힘든 분들은 이거라도 한번 드시면은, 아, 그때 그 디저트가 요런 맛 정도 됐겠구나 하는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맛있었습니다. 저는 더 이거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.